자, 그리고 코딩을 할때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다. 그러면은 여기 제미나이 혹은 챗GPT. 챗GP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버전이 3 버전이냐 4 버전이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꽤 나긴 하지만, 네, 가끔 챗GPT가 안될 때가 있어요. 네, 그럴 땐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. 챗GPT 3 버전보다는 제미나이가 나은 것 같고요. 얘보다는 챗GPT 4가 나은 것 같은데, 리튼 AI라고 있어요. 여러분이 결제하지 않아도 챗GPT 4를 쓸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로그인 하시고, 네, 챗GPT 4에다가 자바의 특징 세 가지. 네, 속도가 좀 느려요. 네, 이렇게 하면은 잘 알려주죠. 자, 요거를 적절히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요거를 얼마나 잘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학습 효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챗GPT를 잘 쓰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. 많이 물어봐야 돼요. 많이 물어보다 보면은 질문을 어떻게 하겠다 감이 옵니다. 이제는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.